된 건가? 된 거 맞나? 안 된 건가? 된 건가? 왜 난 댓글이 안 보이는 것인가? 된 거니? 안 된 거니? 내 와이파이가 또 이상한 거니? 끊겨요? 끊기나? 끊겨요? 안 끊겨? 안녕하십니까. 와, 나 물어본 지가 방금 한 20초 지났나? 근데 이제 안 끊겨요, 막 얼른. 아이고. I'm back with golden die.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칭얼댑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아니다, 좀만 더 이따 얘기해야겠다. 일단 3D부터 좀 들어봅시다. 자,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What's up? 우리 집 조명이 참 좋은 게 오늘 피부과 갔는데 진짜 맑게 나온다. 너무 좋다. 압출 좀 많이 해가지고. 알죠?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첫 솔로 정규로 돌아온,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정국입니다. 어때요? 앨범 어때요? 괜찮아? 앨범 괜찮아요? 참, 아, 지금 그 너무 약간 파트가 약간 두 파트로 나뉘는데, 녹음을 한 시즌과 이제 아닌가? 그냥 진짜 정신없긴 했다. 준비하는데 녹음도 그렇고 이제 프로모도 그렇고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정신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간만에 느껴보는 강행군이었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하고 잘 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는 여정이었어요. 여기 앨범을 내기 전까지. 저는 확실히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도 뭐라도 하는 게 약간 성격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진짜 막 와,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래도 시간 지났을 때는 확실히 뭔가를 하는 게참 맞는 사람인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정말 앨범을 많이 기다려 주셨을 텐데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드디어 냈어요. 드디어 냈네요. 제가 이제 곧또 다른 스케줄도 있고 또 앨범도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몸이 좀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또온 감기 녀석이 또 도졌어요, 감기가. 그래서 지금 주사 맞고 약 먹고 해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지금 몸이 참 이상한 게, 평소에는 아무리 뭐 술을 많이 마시던가 아니면 몸에 좀 해로운 짓을 해도 막 괜찮거든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상 뭔가 앞에 큰 스케줄이 있거나 막 그러면 이상하게 얘가 스멀스멀 와요. 그냥 몸이 약간 긴장해요. 그래가지고 아좀 약간 이게 제그 징크스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좀 빼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곧또큰 스케줄들이 몇개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전까지는 빨리 최대한 낫겠습니다. 이게 이상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네. 아, 진짜 길었다. 정말 길었다. 약간 실감이 안 나는데. 아무튼 후련하네요. 세븐 때부터 진짜 11월 달까지의 그 스케줄을 딱 받았는데. 이걸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이거를 내가 내 자신이 좀안 부끄럽게 스스로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좀 숙연해지거나 부끄러워지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않게 하면서 활동을 과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렇게 또참 어떻게 지나가네요 이게. 그래도 근데 그리고 뭐 제가 요즘 살 빠졌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뭐 찍어놓은 콘텐츠들도 분명 있겠죠. 보면 살짝 나온다. 보면은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왕 먹고 활동할 때가 있고, 쪘네? 왕 빼고 활동할 때가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살이 빠졌을 때는 뭔가 많이, 뭔가 한게 없다? 아무튼 스탠딩 역사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not love, we factor this. Scream it out, testify this love in.아마 이제 이 스탠딩 넥스트 투 곡을 처음 딱 들으셨을 때는 뭔가 오잉? 약간 이런 게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아미 여러분들한테 뭔가 물론 이제 저는 그 저도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야 곡이 진짜 막 곡이 너무 좋다 보다 그 곡도 좋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아 그냥 곡이 멋지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거 원래 세븐은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확실히 빨리 빨리 하고 싶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뭔가 곡이 좋아서 뭔가 이 곡을 하고 싶다기보다 물론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곡은 좀 몇 번 들으셔야 그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스티닝 넥스트는 참 멋있어서 이 멋있는 곡을 한번 소화해보고 싶어서 해내보고 싶어서 혹은 무대에서 빨리 해보고 싶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딱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녹음할 때 죽을 뻔 했습니다, 진짜. 녹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거의 막, 앤드류가 옆에서 막 지휘하면 나는 이제. 진짜, 와, 완전 혼이 나간 상태에서 해가지고. 심지어, 이게 수정 녹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곡이. 하루 만에 끝낸 건데. 하루 만에 이제 곡을 녹음을 끝냈어요. 근데 이제 세븐 녹음한 다음날? 아니 세븐 녹음한 당일날 이제 스탠딩 넥스트를 듣고 이제 듣고 가서 호텔에서 이제 연습하고 이제 다음날 녹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좀 옆에서 앤드류가 많이 디렉도 잘 봐주고 또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꽤나 너무 괜찮게 결과물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정을 한 번도 안 한 곡은 이 곡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녹음 몇 시간 했지? 보통 제가 녹음을 되게 빨리 끝내요. 보통 되게 빨리 끝내는 편인데 근데 이 곡은 진짜 곡이 너무 어렵기도 했었고 코러스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한 4시간 걸렸나? 4시간? 4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살짝 애착이 많은 곡인데 근데 그 애착이 약간 기억이 안 나는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정신없이 녹음해가지고 거의 옆에서 앤드류가 지휘했다니까요. 그래도 참 잘 따라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We never get lost on you. If we forever started up as strangers, I think my birthday just came true. I see down, I see what it's about. We will go higher and higher, but we're not looking down. If it's a dream, that's I'll tell it when I become around. Now that I know, are you feeling the rush? If so, then I'm thinking of what's going on. Now I'm falling in love, say yes or no. Yes or no, yes or no. But if so, then I'm thinking of what's going on. I 아, 이거 술 아니에요. It's not alcohol. Coffee. Ice Americano. 변경하지 마세요입니다. 변경하면 안 돼요. 휘파람 소리 제가 했어요. 이거.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 맞아 나 모니터링 하다가 보니까 이거 무의식적으로 불렀더라 음가를 음을 허밍을 했더라 몰랐어 사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보면 참 잘 나온 앨범인 것 같아요 아, 저 뭐 앨범 누가 보면 앨범 많이 낸 줄 알겠다 물론 팀원 많이 냈지만 잘 정말 잘 다듬어진 최대한 다듬을 수 있을 때까지 다듬은 그래도
잘 나온 앨범인 것 같아요. 근데 앨범 준비 과정의 시간이 너무 좀 텀이 짧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엿지저지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네 곡인가 녹음을 했어요. 다섯 곡인가 네 곡인가 모르겠네. 일단 다섯 곡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네 곡으로 줄입시다. 한 일주일에 네 곡을 녹음했는데 하루 녹음하고 다음 거 준비하면서 그 다음날 전날 녹음했던 거 수정하고 또 새로운 거 녹음하고 그 다음날 또 수정하고 또 새로운 거 녹음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좋은 곡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곡을 고르는 것도 좀 신중하게 많이 골랐었고 그래서 좀 지체된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녹음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곡은 아직 없어.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이 막좀 방PD님이랑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방PD님은 되게 옆에서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곡도 또 받아오시고 되게 노력 많이 해주셨거든요. 스쿠터도 그렇고 너무 그리고 우리 프로듀서진들도 작곡가들도 다 너무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그리고 믹싱도 마스터링까지 너무 너무 완벽하게 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저기 다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특히나 앨범을 여태껏 앨범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기다려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후련하다 앨범이 나왔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휴 힘들었다 그리고 녹음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이제 프로듀서나 작곡가나 아니면 뭐 가이드나 어쨌든 그 출신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발음도 다 다르고 그래서 곡마다 발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았어. 그러니까 drink라는 drink가 있으면은 약간 오히려 drang 약간 이렇게 녹음을 해달라는 프로듀서도 있어. 그래. 뭐 그런 프로듀서가 아니라 곡 보면은 다 나오는구나. 아무튼 이게 발음이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R 발음을 하고 어떨 때는 또 R 발음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발음을 이게 연음과 그다음 이제 끄듬 끝 발음 뭐 TH나 아니면 S나 아니면 뭐 E 발음 뭐 feel이라든지 뭐 투머치 녹음할 때도 그랬어요 라루이랑 같이 할 때도 내가 듣기에는 나는 괜찮은데 이거 확실히 그 네이티브가 딱 들으면은 확 다른가 봐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이 발음이 진짜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이게 거의 애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바로 잡은 거긴 한데 그래서 광대를 제가 녹음할 때잘안 쓰다 보니까 이 발음이 진짜 안 돼. 그래서 투머치 녹음할 때도 if we had a chance 하잖아요. 근데 위가 위가 안 되는 거야, 위가.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옆에, 그게 수정 녹음을, 옆에 라로이도 있고, 있는 데서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덥고. 녹음할 때는 내 목소리, 나는 트랙을 듣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주위 사람들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피이피 하면,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라루이도 옆에서 막 좋은 말 되게 많이 해주고 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아무튼 세븐 시작부터 골든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스케줄까지 잘 마무리하면 정말 좀 기억에 남는 모먼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정말 솔직히 손꼽을 정도로. 아무튼 아유, 아미러분들도 기다려주신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그리고 또 곡 저기 골고루 나도 모니터링을 하니까, 근데 최애 곡들이 다 다르더라. 신기했어요. 뭐 무슨 파 막 이렇게 있던데요. 막 번호 지정해가지고 완 되게 웃겼어. 아무튼 골고루 음악 좋아해줘서 좋았고, 그게 제가 원했던 반응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한 앨범에 최대한 중복된 장르를 넣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겹치는 게 아예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딱 아미 여러분들이 곡을 너무 골고루 좋아해주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솔직히 저는 타이틀도 물론 좋지만, 정말 애착이 가는 세 개의 타이틀이지만 수록곡도 그거 못지않게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수록곡이라 솔직히 막 이렇게 관심을 크게 안 가져주시는, 그러니까 저도 보통은 이제 타이틀 위주로만 들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럴 텐데, 뭐 정말 리스너들이 아니라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곡만 어쨌든 입맛에 맞게끔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번 봤는데 너무 골고루 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타이틀도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솔직히 뭐 수치나 기록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참 좋긴 하겠죠. 근데 솔직히 이번 앨범은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으니까 또 다음 또 앨범을 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낼 거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정말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제 방탄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솔로보다는 방탄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텀이 계속 길 수도 있고, 뭐 그 사이 뭐 또 싱글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이제 스멀스멀 또 작업도 좀 참여도 하고 한번 또 해보면서 또 새로운 곡들을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헤헷. 댓글을 좀 읽어볼까? 배고파.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한국어 싱글도 해달라고. 아 당연히 해야죠. 나 한국인인데.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근데 이게 싱글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어로 된 곡 당연히 해야지. 오브콜스 why not? 어? 하... 근데 나는 이게 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사를 써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연관된 게 아미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나는 이제 가사나 뭐 트랙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쓰는 거 너무 존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봐봐, 나보다 일단은 봐봐 정말 잘하는 작곡가들이 너무 많지. 내가 지금 열심히 했어 한다고 해, 근데 내가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그 사람이 구현을 해주는 게 퀄리티가 높을까, 아니면은 내가 진짜 하나를 뚝딱거리면서 했지만 그거를 그냥 또 어쨌든 디벨롭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봐봐, 나는 일단 작곡은 이제 안할 거야. 물론 아이디어는 낼수 있을 것 같아. 뭐 이제 장르라던가 아니면 뭐 그거를 기반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가져갈 수 있겠, 그러니까 참여를 할수 있겠다만, 내가 트랙을 찍는다? 이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얼마나 좋은 곡들이 많고 많은 작업물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들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숨어있는 인재들과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 하게 된다면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고, 또 가사 같은 건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있었던 일을 좀 오래 가지고 가지 않아요, 기억에. 그렇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있는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는 거는 맞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사람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가? 뭐 풀어내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뭘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를 풀어내. 아, 그거를 내용으로 가지고 가사를 써. 그것도 약간 이상하잖아. 뭐할수 있겠다면. 아무튼 그래요, 제가. 그리고 가사 쓰면은 항상 아미한테 무슨 메시지를, 뭐 어떤 걸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회로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가사 나오지가 않아요. 뭐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솔직히 내이 지식과 이 어휘력, 그다음 표현력,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진짜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가사도 어려워. 근데 쓰고 싶기는 해. 근데 그게 솔직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뭐라 해야 될까, 아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스틸비디도 마이도 솔직히 다 아미 여러분들한테 썼던 거고, 스틸비디도 진짜 지금 이 순간에 그 코로나 팬데믹 그때 너무 절절하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 막 그런 감정 상태에서 진짜 그냥 하고 싶어 썼으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썼으니까 그렇게 그냥 줄줄줄 푹푹 나왔지. 뭐야? 뭐야, 태영이 형 왔네? 뭐야? 나랑 지민이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 아이, 오지 마. 싫어. 오지 마! 지금 집 청소도 안 해가지고 지금, 어? 아무튼 뭐 진짜 오겠어? 아니다, 진짜 오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와. 이리 안 둬. 아무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거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긴다고 해도 그거는 아미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미송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팬송이 돼 버리는 거야. 난 그게 좋아, 그냥. 난 솔직히 내가 하는 작업물들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면 너무 감사는 한데 너무 좋겠는데 나는 공감은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아미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수히 많이 생각 평소에 생각 절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미 여러분들 생각 너무 많이 하는데 그냥 뭔가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뭐 막 절절해 막 죽겠어 막 답답해 막 그 답답함을 뭔가 이야기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이 답답함을 아미 여러분들한테 약간 고민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그런 곡을 내고 싶은 약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얘기까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참 나답다 나는 그냥 그래서 진짜 나는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되니까 잘 그래서 이제 남준 형이나 윤기 형이나 호비 형이나 그런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작업하는 모든 가수분들 보면은 정말 멋있죠. 리스펙하고 어째 나는 잘 못하는 것들이니까 너무 존경하고 뭐 근데 뭐 사람이 변하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뭐 저도 또 살면서 바뀔 수도 있고 진짜 그대로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잘 되겠죠 뭐. 배고파.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약 먹어야 되는데 감기약도 지금 빈속에 먹어가지고 속 쓰려 죽겠어. 근데 거기다 커피를 또 때려 먹고 있네. 아휴. 네 아무튼 오늘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건 좀 다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기 뭐야 제가 이제 골든 앨범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아마 쭉쭉쭉 좀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미리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앨범 기다려주고 지금도 계속 응원해주고 있고 항상 항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드리고 아 약간 앨범이 나오니까 약간 이렇게 알아 이게 한 거 여기 이거 뭔가 뻥 뚫린 느낌 약간 넋이 나간 느낌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여러분들 아유 고마워 내가 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가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없으면 저 노래 못해요. 무대 못하고 이런 프로모 못 돌고 라디오 못 가고 못해요 나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더 고마워야 되는 게 맞죠. 알겠죠? 아무튼 아 근데 걱정돼서 안 돼서 빨리 라이브 끊어야 되겠어요. 언제 쳐들어줄지 몰라. 어떤 깽판을 치고 있을지 몰라. 지금 아마 둘이 만나가지고 술 마셨을 거거든. 그래서 어떤 깽판을 볼지 몰라. 나 그냥 오늘 이렇게 딱 잔잔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알겠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꼭 그거 잊지 마요.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미의 존재에 대해서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존재 딱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번 또 챕터 3를 또 향해 한번 달려가 봐야죠.
아무튼 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이 오는 건 아니고 요즘 좀 하도 달리다가 이제 조금 며칠 쉬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못 자서 지금 한 3일 정도 3일 정도를 한 6시간 잤나? 그래가지고 근데도 지금 막 졸린 거는 아니에요. 내가 너무 피곤은 한데 아무튼 괜찮아요. 원래 오늘 좀 쉬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쉽지 않거든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저 가볼게요 이제 진짜. 오 예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국이었습니다. 골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Bye-bye. 아미도 아프지 말고 잠잘 자고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무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